네, 안녕하십니까. 산림 분야 강의를 하고 있는 권윤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트 3 해서 이제 3단원이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산림 경영학 쪽, 임업 경영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은 단순합니다. 여러분께서 관련된 공식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이론에 대한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만 파악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단원에서 습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거예요. 산림 분야에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내용 자체가 그렇게 공식이 또 이런 수학적인 부분이 좀 약간 난해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있어요, 보면은. 근데 잘 보시면은 반복해 보다 보면 내가 사용해야 될 임업 관련된 공식이나 경영을 위한 어떤 이론 같은 게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산림 경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영의 정의. 항상 정의, 단어,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짚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자, 첫 번째. 산림 경영은 산림의 노동이나 자본 등을 이용해서 조림, 벌채, 조제 등의, 자, 조림, 벌채, 조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심고 자르고, 그리고 가공해주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이런 조제 등의 산림 작업을 통해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이 부분 체크. 뭐다? 내가 산림을 경영하는데 특정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 경영의, 산림 경영의 정의이다. 그게 이윤이, 경제적으로 해서 이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공익적 목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환경을 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관적인 가치를 가진다든지 공기 정화 아니면 뭐 수질 함량, 이렇게 특정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 그것이 산림 경영이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한 산림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지침이라서 우리가 정한 약속, 이 범주 내에서 산림을 경영하면은 좀 더 관리가 수월하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관리 지침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산림이 한번 파괴되고 나면은 나무가 자라는 데는 수년, 수십년 걸리죠. 그래서 복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관리 지침을 일단 먼저 보시면 산림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 아, 생태계 보존의 의미로서 생물의 다양성을 우리가 유지해주자. 그럼으로써 생물 군이라든지 생태계를 좀 더 우리가 더 잘 보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산림의 생산력 유지 및 증진. 우리가 산림에서 나오는 뭐 목재 같은 그러한 그 당장에 이렇게 채취해서 목재도 있겠지만 뭐 부산물 같은 거 있겠죠. 낙엽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이제 버섯 종류 같은 음식물 같은 거 있죠. 관련된 뭐 식량도 있겠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산림에 나오는 모든 걸 포함해서 그러한 생산력을 유지하고 증진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 그리고 산림의 건강도와 활력의 유지 및 증진. 자, 그리고 산림 내 토양 수자원의 보존 및 유지. 자, 이건 어떻게 보면 공익적 기능도 좀 같이 내용이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림의 지구 탄소 순환에 대한 기여도 증진. 탄소 순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지구 온난화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산림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의 증진. 자, 그리고 마지막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 등 체계 정비를 하겠다. 자, 이것들이 뭐다? 우리가 약속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있어서의 관리 지침이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 산림청 어떤 조례집 개념으로 읽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반드시 알아줘야겠다. 자, 알아두는데 문장째로 외우면 또 힘드니까 키워드로 외우면 좋겠죠. 자, 한번 봅시다. 산림의 생물 다양성을 보장한다. 생물 다양성. 자, 생산력의 유지 및 증진. 어떻게 하나 생산력 향상 이런 개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건강도와 활력 유지. 건강도와 활력. 자, 토양 및 수자원의 보존 및 유지. 이거는 공익적 기능과 약간 일맥상통한다. 자, 그리고 지구의 탄소 순환, 탄소에 대한 어떤 함량 혹은 유지, 뭐 보존, 순환 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겠고. 자, 그리고 편익의 증진. 그리고 행정 절차의 어떤 체계화, 간소화, 그리고 뭐 효율적인 그 행정 절차를 갖추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관리 지침은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산림 경영의 실태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산림 경영에 있어서 뭐 국유림이 있을 수도 있겠고 같은 산림이지만
소유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국유림, 사유림, 공유림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먼저 우리가 볼 게 뭐다? 국유림을 먼저 봐보자. 자, 근데 국유림은 자, 지역 사회 및 국가의 이익을 도모 및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기능을 목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자, 그래서 국유림의 관리, 경영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겠죠. 첫 번째부터 보시면 지역 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 이익을 도모하겠다.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공익을 추구하자. 자,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서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이 부분 체크.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이게 국유림의 기본 원칙 중 하나고. 자, 그리고 밑에 자연 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 공익 기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익 기능은 토양 유실 막고 수원 수분 같은 거 잡아주고 그리고 공기 같은 거 정화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익 기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증진시킨다. 자, 네 번째, 국유림의 국민 이용 증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나무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심적인 증진, 심적인 어떤 개선을 많이 통한다는데, 저 그런 거랑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체크. 공사유림의 경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모범이라 표현해요. 이렇게 국유림에서 요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좋더라, 사유림이라든지 다른데도 이걸 좀 참고를 하세요, 이런 선도적 역할,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기본 원칙을 가진다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아래쪽 이어서 보면 이러한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국유림의 경영은 자, 산림 보호의 기능, 임산물 생산의 기능, 휴양과 문화의 기능, 그리고 인력 고용의 기능, 경영의 개선의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력 고용은요, 말 그대로 산 자체에서 우리가 벌목을 하고 조제를 하고 반출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 사람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유림의 경영관리 기본 원칙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볼 때 국유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유림 부분에 있어서 자, 추가로 좀 하나 해봅시다. 국유림에 있어서 우리가 요존 국유림이라는 거와 불요존 국유림이 있어요. 그냥 쉽게 보시면 요존 국유림이라는 걸 공부해두시면 그 요존 국유림에 포함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요존으로 포함을 하겠습니다. 자, 요존 국유림이 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일단은 산림 경영 임지 확보를 하고 있다. 우리가 경영을 하기 위한 땅을 확보한 걸 말하고. 자, 그리고 임업 기술 개발이라 해서 여기에 우리가 임업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좀 발전적인 거 아니면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터전 같은 거. 자, 학술 연구. 이거는 말 그대로 실험적인 걸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기념물, 유형문화재 보호 등의 공익적 국유림. 아, 그럼 요존 국유림의 목적은 뭐다? 산림 경영 임지 확보, 기술의 개발, 학술의 연구, 그리고 기념물, 유형문화재 보호 등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지정된 요존 국유림 외의 거는 나머지는 뭐다? 불요존 국유림으로 보면 되겠구나. 요거를 추가로 조금 더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뭐 관련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범주기 때문에, 영역 단어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좀 해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이어보겠습니다. 이제 공유림의 경영이 있어요. 공유림. 자, 공유림은 사유림의 경영의 모범이 되며 공공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산림이다. 자, 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두고 있다 하면은 공유림은 뭐다? 가장 큰 주목적은 이겁니다. 사유림의 경영의 모범이 된다. 아까 처음에 국유림에서도 그런 게 가능하다 했지만 오히려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유림 경영의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더 큰 범위로 봤을 때는 공유림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공유림이 정확하게 공유림의 역할이 뭘까, 하고 있는 게 뭘까, 굳이 이거 따지면 세 가지로 좁혀볼 수 있는데, 일단은 사유림 경영의 시범, 모범이 되어준다. 자, 그리고 공공복지에 증진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유림이나 공유림이 약간 거의 비슷하게 가요.
왜냐면 산림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가 있는 곳인데 그렇게 뭐 목적이 다를 리가 없죠. 소유자에 따라서 국유림이나 공유림의 사유를 나눈 건데 그냥 우리가 이 범주를 두자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겁니다. 자, 그리고 공유림을 통해서 지방재적 수입을 확보하겠다. 이건 당연하겠죠. 어쨌거나 임산물이 나온다, 나무가 나온다, 이걸 통해서 뭐 한다? 재정 수입 확보도 가능하겠다. 자, 그렇게 공유림은 그 정도의 목적과 범위를 가지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사유림, 사유림의 경영이 나옵니다. 개인 소유자인 사유림. 사유림은 뭐가 있을까? 자, 일단 사유림은 개인이나 사회, 뭐 단체 이런 것들이 경영 주체가 되는 건데 여기서 체크, 소유 및 규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분류를 한다. 자, 보시는 것처럼 농가, 임목, 부업적 임목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체크를 한번 분류해놓고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책에 먼저 보시면은 농가 임업, 부업적 임업, 겸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면적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도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일단 농가 임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하나 하면은 농가 임업은 우리나라 사유림 범위 내에서 거의 8, 9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다? 농가 임업이다. 자, 면적은 5헥타르 미만 정도의 작은 땅인데 작다고 하긴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작은데 자, 특징, 목적은 뭐다? 목재 생산을 보통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농용재 및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다. 개인 용도라 하면은 내가 뭐 심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무덤처럼 그런 사유지, 사유림으로서의 그냥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은 좀 땅 사가지고 개를 좀 풀어둔다든지 뭐 양을 키운다든지 등등등 어쨌거나 목재 생산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뭐다 개인적인 용도 뭐 농용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8, 90% 차지할 쪽으로 가장 많은 그 범위를 차지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 부업적 임업인데 부업적은 5에서 30헥타르 정도의 면적 범위를 가지는데 농업과 부업적 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농업도 하면서 부업적으로 다른 것도 한다는 거. 뭐 그래서 부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투자 핀다고 하죠. 자, 그리고 겸업적 임업 30에서 100헥타르 정도로 큰 규모인데 농업, 축산업 등 다른 사업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뭐 부업적으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같이 겸업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에 뭐 소를 푼다든지 염소를 푼다든지 해서 이렇게 나무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축산업도 함께 하는 그런 것을 겸업적 임업이라 하겠다. 자, 그럼 마지막 주업적 임업은 100헥타르 이상 큰 규모를 말합니다. 자, 임업 경영에 주목적으로 별도의 경영진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영진이 있어야 운영까지 가능할 정도의 큰 규모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목재 공장, 제지 공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뭐 면적 그 땅에서는 이런 식으로 목재를 자기들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규모로 경영진까지 보유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유림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개인이나 회사나 특정 단체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면적의 7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유림입니다. 공유림, 국유림, 사유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유림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뭐다? 농가 임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 임업, 부업적 임업, 경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으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고 면적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5헥타르 미만, 50에서 30 등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특히 면적도 중요하지만 특징이 더 중요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농가 임업은 개인 용도가 대부분이다. 자, 부업적 임업으로는 말 그대로 농업과 부업적 경영을 함께 하고 있는 거, 목적을 한다는 거. 겸업은 동시에 이렇게 경영을 한다. 주업적 임업 특징은 뭐다? 별도의 경영진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사유림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산림 경영의 특성이 나옵니다. 산림 경영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보겠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나눠봤는데 일단은 기술적 특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